마오쩌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나 스탈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명을 죽였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에 집권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중국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확인하여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었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중앙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중국 대륙에는 본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데요. 근데 마오쩌둥은 이때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관료, 지식인, 친국민당 세력들에 대한 숙청을 전개하게 되죠. 만주 하북 지역에 75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화중과 화남 지역에서는 135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전 국민의 0.1%를 죽이면 좋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중국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토지개혁이 무상몰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산가와 지주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이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630만 명이 희생됩니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통일하게 될 경우 미군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며 전면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0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지도부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지만 본토에서 미군과 싸우느니 한반도에서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순방치한을 외치며 60만 대군을 파병하게 되죠. 이때 중공군은 수적 우위를 통해 전략을 펼치게 되었고 보병 위주의 기동포위전을 펼쳐 유엔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보급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공격을 하다 보니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은 13만 6천 명이 사망하게 되죠. 1951년부터는 숙련된 공산당원 공무원층이 형성되었는데요. 이때 잠시 살려두었던 국민당 시절의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자행됩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삼반오반 운동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을 통제하고 부패 관료를 처벌하며 공산주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운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료와 지식인들이 같이 숙청이 되는데요. 10만 명이 희생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중국에서는 반우파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건국되고 공산주의 지식인들도 새 정권의 각계 구성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노선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하기 위해 중국 내 우파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우파 운동을 전개했죠. 근데 문제가 우파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탄압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중국은 기술은 적고 인력은 많으므로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술을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인력을 통해서 기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1958년이었습니다. 이는 1961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업노동력 수요로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착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필수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경제에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경제 원조 중단이 발생했고요. 이때 제4의 운동도 같이 하게 되는데 해충을 잡아먹는 참새를 전부 다 잡아버리는 자충수를 더버리는 바람에 4,500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공포정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간 간부나 하위 관료들은 지도부가 목표를 달성하라고 닥달을 하다 보니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강제적으로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문과 학대가 중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5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1959년에는 라사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달라이라마 14세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티베트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티베트에서는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국은 군대를 투입하여 이들에 대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8만 명이 중국군에 의해 희생되게 됩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선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약진 운동으로 인하여 중국 전체가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되자 이를 주도한 마오쩌둥의 권위는 추락하여 사실상 이선후를 밀려나게 됩니다. 다만 마오쩌둥은 이 시기에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정면으로 도전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고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1만 명 단위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집권기 동안 7,941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수백, 수천 단위로 사망한 사건을 모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수치는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부터 1976년 9월 9일까지 집권을 했으니 총 9,841일을 재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8,069명이 매일 죽은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 수가 7,300만 명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가 어떤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죽였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